이렇게 거주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누구랑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단위가 이제 핵가족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1인 가구 1인 가구 지금 퍼센티지가 전체 가구 수의 이제 25%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 각각이 그렇게 작아졌는데 그 사실 벽은 더 공고해졌잖아요. 사적 영역으로 더 이제 서로 나누지 않는 것들로 다 나뉘어져 있으면 이 나누는 것들이 결국은 혼자서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제일 작은 단위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사회 전체가 사실 저성장 상태에 들어갔으니까요.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떠나서 뭔가를 사실 나눠 쓴다라는 거는 그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나누는 어떤 룰을 정하고 나누면서 생기는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나 똑같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실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를 정말 만드는구나. 카페도 블로그도 혹은 뭐 SNS를 통해서 그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정도 그 근거리, 정서적인 근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활발하잖아요, 굉장히. 거꾸로 그걸 이제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구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거꾸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거 카우행독이 코 워크 앤 두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그대로인데요. 모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는 건데 사실은 함께 일한다는 게 회사를 딱 차려서 함께 일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여기는 개개인이 그냥 오죠. 개개인이 자기가 어떤 일한 어떤 플랫폼으로 근데 스타벅스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여기냐. 그거의 특징은 사실은 여기 카우앤독이 하는 일은 그런 어떤 개개인 오는 개개인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운영 주체가 있고 그거를 그냥 이 공간만을 이 자리에 대하여 공간을 이렇게 비용을 받고 임대를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공간의 요체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엮일 수 있게 필요를 가진 개개인이니까 개개인은 사실 힘이 없지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나랑 뜻이 맞거나 그래서 사실 두 곳이에요. 뭔가 내가 뜻이 맞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좀 근거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장소라는 점이 아마 그냥 카페 그냥 내가 내 랩탑 들고 가서 내 노트북 들고 가서 일하는 장소랑은 좀 차별화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